난왕 마을의 한 마트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장을 본 후 이곳에서 시골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자 초조해진 아가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아, 이 버스 안 오면 마지막 버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가씨는 손목에 찬 시계를 한번 보았다가 버스가 오는 방향 도로를 바라보며 애가 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몰고 한 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던 3륜 오토바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후진으로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청년은 그녀에게 아가씨,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GMA는 관심 없다는 듯 본인 면전에서 빤히 바라보고 있는 청년 조재진을 무시하며 버스가 나타날 도로 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청년 재진은 오른손을 들어 그녀 얼굴 앞에 흔들어 봤습니다. 저기요. 에. 메이는 재진의 손바닥을 툭 치며 아, 뭐예요? 아니, 혹시 버스 기다리시는 거 아니냐고요. 메이는 대꾸하기 귀찮은 듯 아예 뒤돌아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자 메이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버스 또 고장나서 퍼져버렸나 봐요. 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아,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먹고 살죠. 메이는 버스가 자주 고장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재진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자주 고장나요? 아, 나 그럼 어떻게 집에 가? 재진은 타고 있던 3륜 오토바이에서 내려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 앞에 다가갔습니다. 네? 하이 버스 따마. 내가 007이야. 이제 화라. 부활라이다. 아이고, 아,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 아, 댁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 제가 훨씬 빠를걸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메이는 그럼 요금이 얼만데요? 에헤이, 아, 이렇게 예쁜 분 태우는데 제가 많이 받을 수 있나요? 50원만 주세요. 메이는 50원이라는 말에 버스 요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재진에게 물었습니다. 제 집이 난왕시 리후에인데요. 시간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아, 일단 결정하셨으면 빨리 출발합시다. 걸려봐야 얼마나 걸리겠어요? 메이는 빨리 출발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도로변으로 내밀어 혹시 지금이라도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닌가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메이는 3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메이는 3륜 오토바이를 둘러본 후 잡을 만한 곳을 살펴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는 아스팔트 위를 질주했습니다. 메이는 속으로 이런 속도로만 달린다면 금방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는 한참을 달렸고 마을 경계 비포장도로인 닝시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한참 흙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던 그때 그녀 옆을 지나가는 환한 불빛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고장났을 버스가 멀쩡하게 본인을 비추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버스? 메이는 힘없는 손짓을 허공에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버스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3륜차는
터걱거리며 비보장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3륜차를 운전하던 재진은 고개를 돌려 지나온 비포장 도로 끝을 바라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가 두리번거리기를 몇 차례 하자 메인은 혹시 3륜차가 고장이라도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재진은 갑자기 핸들을 틀어 인적이 드문 도로변으로 달렸습니다. 어? 이 길은 처음 보는 길인데? 재진은 그녀가 내릴 수 없게 더 빨리 달렸습니다. 어? 아저씨, 이 길은 저희 집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참을 달리던 3륜차는 날짐승이 나올 것 같은 으시시한 도로 한쪽에 세워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여기서 세우셨어요? 재진은 찌뿌둥한 몸을 기지개 펴며 3륜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휴, 아이, 그냥 참 말 맞네. 야, 뭐에 내려? 네? 여기에서 내려요? 재진은 처음부터 그녀를 폭행하기 위해 수십 시간을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녀였든 또 다른 누구였든 재진에게 그녀는 똑같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재진은 3륜차 뒷문을 열어젖히고 그녀를 눕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목숨만 살려주세요.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메인은 어둠이 가려진 재진의 방향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재진은 난폭한 행동으로 그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쉴 새 없이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일을 마친 재진은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공구함에서 나일론 줄을 꺼내 그녀 목에 감았습니다. 야, 내가 너를 살려두면 네가 신고할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이 끝장날 텐데. 내가 너를 살려도. 재진은 메이를 살해한 후 절벽 아래 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암흑 속이었지만 재진은 그 전에 봐두었던 자리라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댐 옆으로 끌고 간 재진은 그녀를 댐 옆에 있는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현장에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 재진은 3륜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저 멀리 한 남성이 3륜차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정류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행히도 버스가 도착하기 전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버스 정류장 저 멀리 똑같은 장소에서 3륜차를 받쳐놓고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그는 점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기차역에서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며 들고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장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재진은 천천히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아, 오늘 버스 막차 떠났어요. 여성은 어이없다는 듯. 막차 떠났어요? 어떡해, 집에 못 가게 생겼네. 제가 싸게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 정말 떠났어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버스 막차가 떠날 리가 있나요? 아니 아가씨가 이거 속고만 살았나? 아니 그럼 한번 기다려봐요 버스가 오나. 여성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해가 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음옥은 저 멀리 버스가 달려올 것 같은 도로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가 흘러 버스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저씨, 아저씨 말대로 버스가 안 오려나 봐요. 여성은 재진에게 집까지 가는 금액을 흥정했습니다. 흥정을 마친 여성은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재진은 손놀림이 들인 그녀를 보고 있자니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50원. 여성이 재진에게 돈을 내미는 순간 저 멀리에서 하얀 불빛이 비치었습니다. 여성은 불빛이 비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끝에서 버스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여성은 재진에게 내밀었던 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어? 버스가 왔네? 재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기사라면 돈을 빼앗고 줄행랑이라도 칠 텐데 재진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내민 돈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재진은 썩은 미소를 하며 입꼬리가 삐뚤어졌습니다. 젠장. 그녀는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감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놓친 재진은 분노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 도로 끝까지 달려 비포장 도로까지 달렸습니다. 흙먼지를 달리며 비포장을 달려 오토바이를 댐이 있는 쪽으로 틀었습니다. 얼마 전 세워두었던 절벽 아래 3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분노를 삭히지 못한 재진은 오토바이 안장 위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미친년! 돈 조금만 빨리 줬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당할 텐데. 재진은 투덜거리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은 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댐 옆에 멈춰선 재진은 그 옆 구멍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재진은 힘들게 구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재진은 얼마 전 아무도 없던 절벽 안에 넣어둔 그녀를 꺼냈습니다. 재진은 바지를 내렸습니다. 이 넓은 벌판에 울려 퍼진 괴성은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 뒤 일을 마친 재진은 그녀를 또다시 댐 옆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2006년 2월 7일 저녁 재진은 똑같은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버스 정류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던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재진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격 협상을 마친 그녀 장소우는 3륜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대낮이라서 안심했지만 안심은 그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3륜차는 한참을 달려 도로 끝에 도달했고 교차로를 돌 때 그녀의 집 방향인 동쪽으로 돌지 않고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인적이 없는 곳에 3륜차를 세워두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허튼지르면 쫙 죽여버릴 거야. 판단은 알아서 해.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재진은 그녀와 일을 마친 후 살해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한 그 범행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후 시체를 길려 도랑에 빠뜨렸습니다. 재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재진은 그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이틀 뒤 시신을 버린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도랑에 빠진 그녀를 끄집어내 다시 3륜차 뒤에 실었습니다. 재진은 그 전에 봐두었던 문 닫은 석탄 공장 창고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2013년 8월 시엔이라는 마을에 가기로 한 여성을 태우고 갔는데 항상 하던 방법대로 한 뒤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과는 다르게 본인에게 대드는 그 여성을 가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반항하자 공구함에서 쇠망치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힘껏 5번을 내리친 재진은 공구함에 망치를 집어던지며 에이씨 완전 똥 밟았네. 에이씨 저런 것이 걸려가지고 이거 개고생을 시키네. 재진은 3륜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녀가 쓰러져 있는 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그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녀가 죽어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고 아가씨, 그때 그놈 잘 생각해봐요. 키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놈이 몰고 다니는 차 색깔하고. 그녀는 붕대 감긴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키는 아직 작았고요. 머리야. 얼굴은 약간 각진 것 같았어요. 차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 범인이 담배는 피웠나요? 담배 같은 건 피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수십만 장의 몽타주를 배포했습니다. 인근 경찰서며 택시기사, 식당마다 연쇄살인범 몽타주를 뿌렸습니다. 그녀가 말해준 범인의 인상착의와 차량은 정반대였습니다. 키는 보통 일반 남성만한 키였고 얼굴도 갸름한 편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범인이 몰고 다녔다는 3륜차 색상이 빨간색이 아닌 회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애써 만들어 뿌린 수십만 장의 몽타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재진의 꿈은 어려서부터 화가였습니다. 딩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화가 꿈을 가지고 미술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낙방하면서 인생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며 돈 몇 푼 벌었던 지긋지긋하게 실었던 농사인을 도우며 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매쟁이는 재진을 중매합니다. 저기 참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아드님 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나이도 딱 좋은 때라서 잘 맞을 것 같은데.
헤이, 아이 그야 나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는 싶지만 이런 시골 농촌에 누가 시집이나 오려고 할 거지 걱정이네. 21살이었던 재진은 중매쟁이가 주선한 여인과 2년 뒤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인과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싶어 오토바이를 훔쳤던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교도소로 수감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재진은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재진은 단칸방에서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항상 사회에 분노가 많았던 재진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 절도를 시작합니다. 1990년 순식간에 오토바이 세대를 팔아치워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훔쳤던 오토바이의 주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얼마 못 가 검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진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젊은 청춘을 교도소에서 날려버리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시달림으로 왼손 두 손가락을 도끼로 찍혀 잘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진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하며 3년을 감형받아 1996년 6월 출소했습니다. 전과자라서 취직도 힘들었던 그는 타유현시 도로 한쪽에 가판대를 놓고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와이 펑아, 니 좀 쩌마이야나? 니 어찌 짜마? 야, 여기 허가받고 장사하는 거야? 증명서 있어? 증명서 있으면 꺼내봐. 이런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무슨 허가가 필요하냐며 건달에게 따졌습니다. 저 여기서 장사한 지 4개월 됐어요. 아, 그리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럼 잘 됐네. 아, 본인 입으로 넉달치 세를 낸다고 하니까 말이야. 재진은 건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진의 담배 다리를 부수고 물건을 압수해 갔습니다.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게 된 재진은 무일푼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빈집을 빌려 화가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순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 재진이는 정말 착한 것 같아. 그렇더라니까. 아, 사람이 지껄었다니까요. 아, 너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순진하고 착한 가장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지인에게 3륜차를 빌리며 그 인생은 계획되었습니다. 형, 제가 아직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택시 일해서 벌어서 매월 얼마씩 드릴게요. 부탁해요. 지인은 재진이 매월 돈을 지급해 준다니 그 요구를 받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재진은 처음에는 실제로 3륜차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영업했던 이유는 이곳저곳 외진길도 익혀두고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본인을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미술학교에 진학 못한 것도 오토바이를 절도하다가 구속된 것도 교도소에서 늘침 두들겨 맞으며 손가락이 절단된 것도 모두 사회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진은 3륜차 운행 방법도 완벽하게 숙지되었고 모든 지리도 익혀두었던 것입니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범죄로 어느 누구나 재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작업실에서 화가로, 낮에는 3륜차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딩샤시에서는 2002년부터 한두 건의 여성 실종 사건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헤이! 아이, 자녀분 일이 있어서 아직 집에 안 들어왔나 보죠. 아이, 좀 침착하게 기다려보시고. 아이, 참, 실종은 무슨 실종입니까? 더 기다려보시게요.
아무리 일이 있어도 1년 넘게 연락 안 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귀찮은 듯 부모 외탁하는 전화를 성의없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또 다른 실종사건이 접수되었고 그렇게 여러 건의 실종사건이 접수되자 딩샤 지역에 연쇄살인범이 나타난 것은 아니냐며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해질 무렵까지 3륜차가 아가씨를 태우고 갔다는 제보를 받고 딩샤시 시내와 인근 지역에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새벽 1시 30분 딩샤시 찡창진 경찰서 가호원 경찰은 평일과 다름없이 기차역 앞 버스정류장 앞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주위를 둘러보고 지나치겠지만 버스정류장 옆 회색 봉고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 그 봉고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봉고차 운전자는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며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시간 좀 보세요. 시간이 1시 반이에요. 막차는 이미 12시에 떠나갔다니까요. 아, 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싸게 해드릴게요. 정말 막차 떠났어요? 저 집에 어떻게 가요? 50원에 해드릴게요. 50원. 아, 버스값이 40원인데 택시가 10원 더 받으면 싸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은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가오원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남성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성은 그에게 돈을 건네며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가오원은 봉고차 앞을 막았습니다. 아, 선생님!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경찰이면은 뭐 서민 앞을 막 막아도 되는 겁니까? 엄연한 이거 영업방해예요. 아,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요즘 허가증 없이 운행하는 택시가 있다고 했어요. 신고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면허증 한 번만 제출해 주세요. 재진은 머뭇거리며 택시 영업 면허증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봉고차 안을 뒤적이던 재진은 아차차! 아이고 이거 어째? 면허증을 깜빡 놓고 왔네요. 정막이 흐르고 경찰은 운전석 옆에 서서 봉고차 외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선생님! 트렁크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재진은 핸들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진하려는 순간 뒤에 있던 아가씨가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재진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재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경찰에게 트렁크를 열어주었습니다. 봉고차 뒤로 간 경찰은 트렁크 뒤에 검은색 커다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가방에는 두 자루 총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재진을 현장에서 구속했고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재진 씨, 버스 정류장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납치해서 살해한 겁니까? 아니, 납치는 뭐고 살인은 또 뭡니까? 저는 그냥 택시 운전으로 잔돈뿐이나 벌어서 먹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경찰은 증거가 없었으나 주위에 연쇄 실종자 납치범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살짝 떠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거주지는 어딥니까? 경찰은 재진우 주거지와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림 작업실 창고에는 수많은 총과 석궁, 폭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재진이 이렇게 많은 위험한 무기들을 소지하게 된 이유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조사했습니다. 20여 시간 뒤 재진의 집에서 여러 개의 여성 결혼이 나왔습니다. 4명 여성 DNA가 발견이 되었는데 실종신고자와 같은 DNA였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재진 앞에 내밀었고 재진은 고개를 숙이며 범행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구타로 성불구가 됐습니다. 그 짓거리를 못해가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은 누가 알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목욕하면서 이 손가락이 절단돼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재진은 교도소 내에서 손가락 장애를 입고 성불구자가 되자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로 출천하여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출소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후 그 부인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진은 출소 후 부인에게 무관심했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인을 밀쳐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부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진의 부인은 남편이 성불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범행하면서 후회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다 말하세요. 재진은 경찰관에게 담배 한 대만 입에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시뻘건 라이터불이 담배 끝에 타올랐고 그 진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아주 귀여웠죠. 처음에는 딸처럼 귀여워해서 상대해 주었는데 저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성불구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여버렸죠.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진은 모든 범죄 과정을 털어놓았고 경찰관이 작업실 창고에 있던 폭탄은 무엇에 사용하려고 했냐고 묻자 얼마 후 주유소를 턴 뒤 흔적을 없애려고 폭파시키려고 만들어둔 폭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 시내 사무실 건물을 폭파시켜 증오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 7명을 연쇄 살해했던 재진호 범행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낮에는 화가로 저녁에는 살인범으로 숨어 지냈던 추악한 살인범은 결국 사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법원은 재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